맞습니다. 지금 문제 점수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왜 틀리는지 확인, 거듭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7번 이상 똑같은 문제 풀어보셔야 8번째 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 볼 때까지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입니다. 누가 끈질기게 앉아 있느냐가 문제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고 했죠.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이 맞습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죠. 즉시 교부 아니고 7일 이내 교부 아닙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2번이 답이고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불인자가 거두리라. 등록증 교부한 사람이 재교부하고 등록 취소도 하고 등록증 반납도 합니다.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이게 2018년도에 바뀌었는데 여권 2017년도에 바뀌었죠.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지금 입법의 불비로서 하나 안 바뀐 게 있는데 반명안판 사진 아직도 안 바뀐 거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여권용 사진 한 장 제출해야 됩니다. 5번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반납해야 됩니다. 종전 등록증은. 즉 중개인이라면 옛날 중개인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등록증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법인의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모든 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3번에, 2번에 답 2번입니다. 3번, 이게 기출문제인데 제가 2019년으로 이 날짜만 바꾼 거예요. 옛날 기출문제인데 지금 올해에 맞게. 답은 3번입니다. 1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습니다. 2번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는 즉시 벗어나죠. 10월 15일 날 복권됐으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받아야 되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4번. 등록 취소되면 3년이잖아. 3년 결격사유. 2016년에 11월 15일에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지나려면 2019년 11월 15일 날 벗어나는 거죠.
4번이 아직 결격사입니다. 3년 안 지났기 때문에. 5번은 자격증진은 2019년 4월 15일 날 받았으면 자격증진은 아무리 길어도 6월 이내니까 4월, 10월 15일 되면 벗어나잖아요. 아무리 길게 받았다 하더라도. 답 4번이고요. 4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을 먼저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하지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 3에 있잖아요. 별표 세 번째 별표에 분사무소 관련된 건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4번의 답 3번입니다. 4번의 1번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중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똑같다. 설치해서는 아니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3번. 5번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다 가능하죠.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디귿,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위험의 용역 알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5번의 답 5번이고 6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건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피특전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만 결격 사유고요. 니언의 선고유예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고요. 디귿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다. 리얼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도 결격사유다. 따라서 답 5번입니다. 29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시도이사가 한다. 자격증 시도이사가 하는 거 맞죠?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3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죠. 입주권은 추천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맞죠? 영업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이게 틀렸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제보를 판단해야 된다. 그 이 판례가 뭐냐 하면 실장이 즉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갔으면 사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판례거든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장은 내가 떼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나도 피해자다. 근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나는 그
떼먹으라고 말한 적 없고 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고만 맨날 교육시켰다. 그래도 그건 중견무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7번에 5번이 답입니다. 이거 거래를 를이 맞아요? 을이 맞아요? 이거 동그라미 맞아요? 거래를 리얼이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아니면 리얼 해야 돼요? 저도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어쨌든 거래를 뭐 시험에 맞춤법이 나오진 않으니까 아마 이게 기출문제인데 저도 좀 이상해서 기출문제 약간 맞춤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주관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전부 객관적입니다. 민법 시험에서도 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8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한 10년 넘었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기출문제인데 그 당시 모두 정답이었어요. 그 당시 가정답은 3번이었고 나중에는 모두 정답이 됐었어요. 지금은 정답에 맞게 고쳤어요. 그때 문제를 약간 변형했다고요. 자, 그때 뭐가 문제됐냐면 기억에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은 중개상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립토지는. 그 다음에 리언도 뭐가 문제냐면 법정저당권 제가 성립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시험에 그냥 성립인지 알선인지 없이 그냥 법정저당권이라고만 나왔어요. 성립에는 개입여지 없다고 했죠. 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디귿은 권리금, 질권, 중개상물이 아닌 게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 디귿은 리얼은 환매권, 그 다음에 지상권, 공장재단 다 중개상물 되고요. 미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성립이라는 말 제가 넣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만 돼 있었어요. 법정지상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상물 되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성립은 안 되고 이전 양도는 된다 했잖아요.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특허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성립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9번에 인장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틀렸습니다. 모든 행위 틀렸고 추정한다 틀렸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추정하는 게 아니고. 2번 소속공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고용을 한 때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전입니다. 업무개시전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5번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게 맞죠?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주재하는 당의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외국인을 소속 공개사로 고용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자격증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옳게 작정된 것은 오늘 제가 처음 수업하기 전에 52번 이 수수료라는 표현 쓰는 거 19개가 있는데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했었죠. 자,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에 대해서 옳게 작제진 것은 기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니은에 등록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내야 되고요. 디귿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됩니다. 리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됩니다. 미음에 중개사무소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휴폐업했다고 수수료 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미음을 뺀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했던 내용, 오늘 했던 내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시험에는 중요합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7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두 개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세 가지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무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95페이지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하고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죠? 등록할 인장은 개인인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정지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100페이지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그러나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는 100페이지 있는 서식 하나밖에 없다. 101페이지 휴폐업 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된다. 휴업은 3월 초가 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된다. 아무 말 없지만 원본입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번 휴업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3페이지에 문제 보니까 다음 중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서류 4개 다 휴폐업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죠.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10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가 있는데 이 중에서 119 비밀 준수가 개업 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반의사 불벌죄다. 유일하게 공중개사법에서 비밀 준수 의무 위반만 반의사 불벌죄다.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앞에서 계약서 작성 교부와 이 계약서 작성 차이점 했는데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조는 개업공개사는 의무적이지만 소속공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121페이지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121 양가로 3번 암기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122페이지 맨 밑에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123 이중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5페이지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확인설명 방법은 126페이지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요. 127페이지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은 9가지입니다. 기권, 가공, 환지세 그 다음에 이번에 확인 설명을 위해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동그라미 1번 매도 임대어인에게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어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설명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128페이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132페이지 지도감독 보기 쉬운 곳에 계셔야 되는 게 등수보호자 그 다음에 등수보호자 했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 공인회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5개 광고문에는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 광고문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기해야 되고 무등록업자가 이러한 무등록자가 이러한 명칭을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간판 철거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중개 일반 중개계약은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145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